있는데 갑자기 그냥 뭐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NG를 냈어요. 계속 몇 번이나. 근데 이제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을 좀 나눌 때는 싱크대입니다. 그렇다면 예능 프로그램들은 어떨까요? 요즘 19금 예능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많이 과감해졌죠? 케이블 쪽에는 아예 19세 이상을 이제 드러내놓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대놓고 19금 방송을 하는 프로그램도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신 부부들을 상대로 하는 토크쇼 같은 경우는 성인들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죠. 그래서 19세 이상이 된 적이 있죠. 수영 씨가 참 사람이 뜨겁죠. 이따 저희는 나 뜨거워요. 나 뜨거운 얘기는 19세 등급이 맞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예능 프로그램들의 시청 등급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붕어빵이 출연 중인 은율입니다. 부터 볼 수 있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전체 아니에요? 전체? 15세인가? 15세 이상? 붕어빵이 12세 시청자라는 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12세면은 지금 얘가 9살인데 출연하고도 얘는 못 본다는 얘긴데 12세 이상만 볼 수 있는 거는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해봤죠, 저희도. 왜 12세냐고요?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어제 술을 드셔서 오늘 들어오셨어요. 아빠! 간혹 등장하는 음주, 외박, 미신 얘기 이런 건 교육상 좋진 않겠죠? 비벼놓고, 엄마가 이렇게 딱 그 방마다 붙여놓으니까 우리 집에서 이런 계속 프로그램들은 계속 부모님이 함께 보며 지도해 주시는 게 그치? 좋지 않을까요? 없는데? 예전에 제가 자기야 같은 것도 와이프랑 출연했거든요. 19금도 가끔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일찍 재우죠, 애를. 비다 아저씨, 저희들이 많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영화의 영상물 등급은 어떻게 될까요? TV와는 나누는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영화의 영상물 등급은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 위험 등 7가지 기준으로 정합니다. TV보다 복잡하죠? 어느 정도는 그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준에 대해서 그 명확한 근거를 대는 것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죠. 돈 프라이마미 같은 경우가 그 청소년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던 이야기였는데 이 역시도 폭력과 모방성, 선정성의 부분에서 수위가 높다라고 해서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받았다가 이후에 또 삭제를 통해서 청소년 관람가 등급이 바뀐 경우도 있었죠. 써니 같은 경우를 볼 수 있어요. 학생이 뭐 어른한테 욕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들어가라고. 써니가 15세 등급을 받기 위해 삭제된 들어와야. 부분 이겁니다. 엄마가 만난 거 쪽에 누가 엄마 어우 무섭죠? 뭐라고 했을까요? 단독판의 형태로 원래 삭제했던 장면들을 다시 복원해서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으로 재개봉하기도 했었죠. 사실 19금 영화도 예전과는 표현 방법이 많이 달라졌죠. 80년대 대표적인 영화감독 이장호 감독님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폭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량이 많고 놀라울 정도로 다른 거는 욕설. 제가 영화 만들면서 욕설이라는 것이 대사를 생활용어로는 바꾸더라고요. 배드씬은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아주 넓어지고 표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영화 한여로 비교해보겠습니다. 리메이크작에서 화제가 됐던 이정재 씨의 피아노 연주 장면. 원작에도 있습니다. 미스 존은 피아노 좀 잡았던가? 이번엔 배드씬입니다. 리메이크작은 말 그대로 19금 수위라서 더 이상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자, 원작에선 한여가 주인을 유혹합니다.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려는 순간 뒤로 고목나무에 번개가 치네요. 야, 묘사가 과거의 사랑은 몸보다는 머리로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었나 봅니다. 자, 그렇다면 2013년 현재 15금과 19금 그 차이는 뭘까요? 부모님이 부끄러워하든 자녀 관객이 부끄러워하든 둘 중에 하나가 굉장히 민망해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뭐 19금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저는 15세 관람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을 많은 관객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사회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 아이가 마음의 어떤 상처, 영혼의 상처를 입을 것을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 이벤트를 해준다. 줄여서 스가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승기 씨가 스가비로 변신해 신촌에 떴습니다. 화창한 어느